안녕하세요. IT카노의 테크몽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IT 이야기는 바로 스마트폰의 방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래시가드를 입고 스노클링 장비를 끼고 있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스노클링 갔다 온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미국에 있는 사이판에 여행을 갔는데 그때 제 본의 아니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 9과 함께 2시간 동안 스노클링을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그때 제가 입었던 옷이 바로 이 래시가드와 이 스노클링 장비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삼성 서비스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스마트폰의 방수, 삼성전자의 서비스, 갤럭시 노트 9의 방수 능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좀 알게 됐는데 혼자 알기 아까운 정보니까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불편하니까 이거 좀 벗고 아휴. 자, 스노클링 장비를 벗고 이제 더 불편한 장비를 제가 끼고 왔어요. 이건 제가 그 이번 사이판 여행 갔을 때 물속에서 막 헤엄치면서 물고기들을 찍으려고 머리에 액션캠을 장착할 수 있는 헤어밴드예요. 이걸 장착하고 저는 이제 스마트폰은 당연히 들고 갈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제 계획은 스마트폰을 따로 가방에 넣거나 딴 데 맡기고 스노클링을 2시간 동안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물고기들하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서로 인사하고 막 아이컨택하고 막 물고기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단 말이에요. 열심히 제가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문제는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원래 좀 많이 몸에 뭘 주머니 속에 뭘 많이 넣고 다니는 편인데 가끔씩 큰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돌아올 때 아 재밌다 재밌다 라면서 제 와이프랑 만났던 물고기들 얘기하고 아 내가 그 물고기 때렸어 라면서 막 스킨십 했어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손을 탁 대봤는데 네모난 놈이 있어요. 허씨 됐다. 탁 꺼내봤는데 소금물에 흠뻑 젖은 갤럭시 노트 9이 제 주머니 속에 있었어요. 자, 2시간 동안 물속에서 열심히 물고기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동안 얘도 그 모든 상황을 저랑 함께 경험했던 거예요. 저는 막 여기 들어가 있는 스피커에 있는 물 뺀다고 막 이렇게 막 때려가지고 물을 빼고 있고 제 와이프는 제 등을 막 때리고 막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들고 있는 액션캠으로 노트를 찍었어요. 저를 때리고 있는 와이프를 진정시키면서 액션캠을 주면서 야 나 노트에 필기할 테니까 이 필기하는 거 좀 영상으로 좀 찍어줘 해서 이렇게 막 필기하는 거 영상으로 찍고 막 그랬거든요. 주머니 속에 이 갤럭시 노트 9을 다 봤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야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카메라로 사진도 찍어보고 펜으로 써봤는데 뭐 멀쩡한 거예요. 원래 그 갤럭시 노트 9의 방진 방수 능력은 IP68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IP의 6이라는 이 숫자는 방진을 나타내고 뒤에는 8이 방수를 나타내요. 이 8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1m 수심에서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거는 제조사에서 따로 명기를 하게 돼 있어요. 노트 8 같은 경우에는 30분을 버틸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민물에서 1m 수심에서 30분 정도는 보장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스마트폰이 침수가 돼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가면 생각보다 침수로 인한 보상을 받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1m 민물에서 30분 동안이 보장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수영장 안 되고요, 바다 안 되고요, 소금기 있으면 안 되고요, 뭐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순수한 물, 완전히 순수한 물이 세상에 뭐 어디 있겠냐마는 실제로 여러분들은 워터파크를 가든 수영장에서 가든 이게 방수가 된다고 해서 방수팩 안 치우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물에 빠졌다가 이러면 안 돼요. 삼성전자에서도 그렇게 보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무려 스노클링을 이걸 주머니에 놓고 2시간 동안 스노클링을 한 거예요. 방에 가서 테스트를 했죠. 근데 가장 문제는 스피커였어요. 갤럭시 노트 9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요 위에도 하나가 있고 여기 밑에도 하나가 있는데 이 스피커 두 곳에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요. 지지직 지지직 거리고 소리 크기가 한 5분의 1 정도로 확 줄었어요. 아 이게 방수폰이잖아요. 스피커 부분도 방수가 돼 있어요. 얘가 방수가 돼 있는 원리는 그 고어텍스라고 아시죠? 등산복에서 쓰이는 그건데 물은 안으로 안 들어오고 안에 있는 그 공기는 바깥으로 빠지고 뭐 이런 방수되는
재질을 사용해서 바깥에서 안으로 물이 안 들어가고 안에서 바깥으로 소리는 나오게 하는 그런 막이 있어요. 스킨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물은 스피커 쪽으로는 안 들어갔는데 그 스킨면에 물이 있으니까 소리 크기가 작아지고 지지직 지지직 거리는 거였어요. 열심히 흔들어 댔죠. 막 파파파파파 이렇게 막 계속 치면서 물을 빼려고 그러는데 물을 충분히 뺐는데도 소리가 제대로 안 돌아오더라고요.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쉽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모드가 있어요. 별샵 공 별샵을 누르면 이 테스트 모드에서 스피커를 누르면 소리가 나요. 그리고 스피커를 한 번 더 누르면 밑에 스피커의 소리가 나고 한 번 더 누르면 위에 스피커의 소리가 나요. 위, 아래 스피커에 나는 소리가 얘가 스테레오 스피커를 지원하니까 동일해야 되는데 밑에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어느 정도 잘 나오는데 위에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계속 다시 껐다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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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세게 쾅쾅쾅쾅 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서 소리가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게 정상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번 제 사이판에서 완벽하게 방수 기능을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통과했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따라하지 마세요. 그 노약자나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거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나온 지 2주밖에 안 된 사전 예약을 해가지고 원가 다 주고 거의 구매한 스마트폰 130만원짜리 스마트폰을 사이판에 가가지고 스노클링 하면서 이걸 물에 들고 들어가서 2시간 동안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래도 이 단자 쪽에나 스피커 안쪽에 소금기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방수가 잘 돼 있어도 부식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일어날 거고 결국 안 좋아요. 물에 씻어줘가지고 소금기를 빼내야 되는데 저는 그때는 스피커가 하도 안 돼가지고 따로 그런 작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그 테스트를 했어요. 거기에서 테스트하는 거는 그 여기 충전기에다가 핀을 꽂으면은 여기에서 그 각종 에러 메시지를 다 검사해요. 카메라, 스피커, 뭐 각 부분에 소프트웨어 결함까지 다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테스트 해보니까 놀랍게도 멀쩡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여기 세척해주고 위아래 세척해주고 건조해주고 건조한다는 게 그 따로 이렇게 그 전자레인지처럼 생긴 데다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넣고 열을 막 가해가지고 안에 있는 물기 같은 걸 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스마트폰이 진짜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스마트폰에 문제될 수 있는 온도가 아니고 멀쩡하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하와이로 갔었는데 그때도 제가 주머니에 자동차 키를 놔두고 스노클링을 해버렸어요. 스노클링 막 하다가 바닥에 자동차 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어떤 놈인지 몰라도 진짜 불쌍하다. 이 키를 이런 데 놔둬가지고 먼 데까지 놀러와가지고 자동차 키 잃어버려가지고 고생 좀 하겠네 으이그 하다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키가 제 거라는 거. 그때도 제 와이프한테 또 열심히 두드려 맞고 요즘 초범도 6개월 나오는 시대인데 제가 지금 IT 카노 하면서 막 테크몽 IT와 자동차에 대해서 뭐 안다 라고 막 여러분들께 아는 척 하고 있는데 허당입니다. 실제로 그 이번 영상을 보셨으면 이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방수 방진이 지원한다고 해서 민물에서 1m 수심에서 30분 정도만 그 정도밖에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바닷가나 아니면 워터파크나 이런 데서는 침수로 인해 고장이 났을 때 그걸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방수가 되더라도 방수주머니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스노클링 할 때 주머니에 물건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저지르면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침수가 일어나고 나서 괜찮다고 해도 반드시 서비스 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하는 데는 돈이 들지가 않고 세척과 건조도 해주니까 가서 점검 받아보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훨씬 큰 돈 나갈 걸 미리 막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테스트한 거에서 갤럭시 노트9의 방수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았고요. 옛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했죠. 스피커에 물 들어가면 끝장이었습니다. 그 말려도 안 돼요. 모든 제조업에서 만드는 물건들은 조립공차라는 게 있고 산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망가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재수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방수 기능 믿지 마시고 방수가 저를 한번 살리긴 했지만 그걸 너무 맹신하면서 여러분들도 피해를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